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에 많이 팔리는 다육식물 베스트를 알아볼까 합니다. 다육이를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는 대형 사이트 두 곳이 있었는데요. 하나는 엑스플랜트라는 사이트고 하나는 심플이라는 사이트입니다. 요즘 다육이들 판매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그런 기간들이 적어지고 있지만 가끔은 들어가 가지고 다육이들이 어떻게 팔리고 있고 어떤 신종이 나오는지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. 12월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식물이 뭘까 궁금하시지 않나요? 바로 제라늄이었습니다. 저 뒤쪽에 작은 제라늄을 키우고 있는데요. 집에서도 제라늄을 키우고 있지만 동양집이다 보니까 예뻤던 꽃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건강하게 잎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꽃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. 저는 제라늄도 좋고 관엽식물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다육식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다육식물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가 궁금했습니다. 첫 번째 많이 팔렸던 다육이는 바로 멀로였습니다. 멀로나 라우린제. 제가 매번 소개해 드리는 품종들인데요. 이 품종들 같은 경우는 아마 키우는 게 묻어나서 아마 많은 분들한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. 이 멀로나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정말 키우기에 쉽고 물을 나이가 들어가면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멀로나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거의 비슷비슷해져 갑니다. 잎끝도 그렇고 통통함도 그렇고 단 성형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 멀로와 라우린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같은 품종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요. 성장 특징도 비슷합니다. 물을 좋아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. 그러나 이 멀로나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자구에 참 인색합니다. 그래서 처음 구입을 할 때 풍성한 군생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적심 또는 자연군생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고요. 이 겨울에는 물을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한 25일간 겨울 한 번씩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여름, 봄, 가을 같은 경우는 14일간 겨울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영상에 보이는 멀로나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모든 군생으로 심어준 군생이거든요. 아까 군생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가족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뒤에 옆에 있는 이 얼굴을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형입니다. 성형인데 어떤가요? 모양이 약간 백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모양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요? 이 성형 같은 경우가 약간 더 잎이 동글동글한 느낌은 주긴 하네요. 두 번째 많이 검색했던 품종이 의외였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 화이트판 같은 경우는 성장할 때 그렇게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 화이트판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렌지빛으로 전체가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단풍보다는 크기를 늘려가는 이 여름에 좀 약하지만 그늘에 두고 키운다 그러면 무리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장할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이트팜 같은 경우는 철화기 때문에 잎이 이어지면서 생장점이 없어지는 그런 희귀식물이지만 이 철화에서 풀린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깜찍하지 않나요? 일반 화이트팜보다는 철화를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도 대략 사이즈가 한 20cm 정도 되는 아주 대형 화이트팜인데 올 여름에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다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그늘에서 키우다 보니까 웃자람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최대한 물을 아꼈는데도 웃자람이 발생할 정도로 이 햇살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품종이고 참 키울수록 예쁜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화이트팜 가격은 생각보다 높습니다.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철화보다는 생얼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팜을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아마 후회가 없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세 번째 품종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사랑을 해주고 있는 방울복랑금입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름에 아주 약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다육이기 때문에 다육 초보분들한테 예전에는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여름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쉽게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름을 이대로 놨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금 부분만 많지 않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올금보다는 이렇게 녹이 들어간 그런 금을 구입해서 키워야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요. 이 동용종에 가까운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성장을 합니다. 2월 빼고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식물을 키우는 거에 부담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울복랑금도 괜찮고요.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.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웃자람이 있죠. 이 중간중간을 잘라가지고 커팅을 하면 되는데 이 번식은 겨울에 하는 게 아닙니다. 겨울에 하면 뿌리를 내리는 그런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봄과 가을에 1년에 두 번 정도 해주면 되는데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많이 자를수록 올금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르는 것을 적게 해야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저 뒤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잘랐는데 이렇게 올금이 나오면서 완전하게 소실이 되어 가고 있는 다행인 거는 이쪽 부분이 녹이 들어간 부분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다 소실될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많이 봤던 달기가 뭐였냐면 이 또 의외의 다육이었습니다. 아리엘이었는데요. 이 아리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품종은 철합니다. 아리엘 같은 경우도 멀로와 약간 비슷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리엘보다는 철화가 더 많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. 이 아리엘은 생각보다 키우기가 무던합니다. 이 보통 요번에 검색을 해서 겨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겨울에 강하고 여름에 강하고 키울 때 무던하고 색이 좀 화려한 그런 다육이 위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봐서는 다육이를 키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구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이 아리엘 같은 경우도 초기 모습은 이렇게 그렇게 색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. 색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잎끝이 다져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돼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반적인 정상적인 얼굴도 아리엘 같은 경우는 참 예쁜 얼굴인데 저희가 아리엘을 정상적인 얼굴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분양을 해드렸습니다.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철화만 남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철화를 더 좋아해서 이 추천해 달라 그러면 아리엘 철화를 더 추천드리지 않을까. 성장도 아주 빠른 그런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키우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았던 게 라울입니다. 이 라울 같은 경우 참 예쁜 그런 품종이죠.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추위에 좀 약하지만 여름보다는 낫습니다. 여름에는 잎이 후두두 떨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 생각보다 키우기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이 줄기만 남았다고 이 다육이가 죽는 게 아닙니다. 새로운 잎이 나면서 다시 메워주는 아주 재밌는 그런 다육이고요.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울 같은 경우는 3-4년 정도 키운 라울이고요. 한 1년 정도 된 라울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심어놓은 게 있는데 저쪽에 있네요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년 정도 된 라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분갈이를 한 지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라울은 겨울에 분갈이를 해도 됩니다. 되지만 물을 주는 거는 좀 자제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. 이게 대략 한 1년 정도 된 라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물이 들기까지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.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라울이 한 2년 정도 된 라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완전한 붉은빛은 아니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는 라울의 모습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색감을 봐도 참 예쁘지 않나요?
뭐 백분이 들어가 가지고 이 화려한 색을 보기 위해서 간혹 물광을 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을 이렇게 또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. 라울은 겨울에 물을 줄때 따뜻한 날을 잡아가지고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. 생각외로 냉해를 잘 입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울 때도 최대한 햇살이 많이 드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건강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겨울에 많이 팔리는 나이기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 겨울에 강한 다육이, 여름에 강한 다육이 위주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. 아마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는데요. 오늘 이렇게 검색률이 많았던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정말 키우는 그런 키울 때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다육이고 가격이 화이트팜만 빼고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올 겨울에 베란다에서 예쁜 색감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추천드린 그런 다육이를 몇 가지 구입해 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겨울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